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의 역사, 이제 약간 세부 파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그 봉수제도 이런 것도 통신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방송이 될수 있잖아요. 왜냐면 또 어명을 전하는 것도 방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이런 것도 방송으로 보고 있죠. 바로 라디오. 참고로 저는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겸 라디오고요. 그리고 여기 거 지금 마이크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브릿지 거. 이거 근데 참고로 저는 이거는요. 이거는 저는 리워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리워드로 받고 마이크는 약간 그 대가 없는 정말 그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체험. 저는 그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여기 파워 충전도 되고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꽂고 아니면 여기 스피커 앰프도 꽂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저 이걸 좀 다시 꺼내놔서 다시 꽂아야 돼. 다시 꽂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라디오. 자, 원래는 넓은 의미에서 그 무선 전체를 잃은 게 라디오였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변해가지고 전파에 의한 음성 방송 그리고 이를 수신하는 기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라디오. 이거를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AM, FM 막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AM은요 중파 방송, 그리고 단파나 초단파 방송은 FM 방송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그 AM 방송은 주로 광역 방송, 그리고 FM 방송은 단파 방송은 해외 방송. 그리고 초단파 FM 방송은 주로 가시권 방송에 이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혹시 뭐 모르겠어. 그냥 자기 취향이겠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만 듣는 분들도 있고 그 라디오를 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그 주행 중에 그 DMB TV 신호는 화면이 아예 꺼지잖아요. 주행 중에는 이제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자, 하여간 그런데 이제 FM 라디오 틀어놓고 이제 여러분들 막 운전하시다 보면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라디오 신호가 딱 끊길 때가 있어요. 막 라디오를 되게 막그 운전하면서 막그막 운전 한 손에 운전대 잡고 한 손에 그 변속기 잡고 그렇게 운전하잖아요, 다들. 몰라, 자동 기어면 두손다 핸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일종으로 따가지고 한 손에 핸들 잡고 한 손에 그 변속기 잡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아 물론 우리 집에 있는 차는 지금 그 자동 기어예요. 근데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막 그냥 라디오가 되게 잘 들리다가 어느 지역 넘어가니까 라디오가 딱 신호가 지지직 소리로 바뀐 거야. 딱 그런 게 있어요. 그게 FM 방송들이 그래요. FM 방송들이 주로 그 가시거리 방송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 라디오 방송 신호가요. 수도권 라디오 방송 신호는요, 제가 동쪽 지역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쪽 지역은 천안까지는 가요. 천안까지는 수도권의 라디오 신호가 송출이 돼요. 아마 천안 쪽은요,
대전 쪽 라디오도 아마 송출이 될 거예요. 대전 쪽 라디오도 제가 이건 송출이 되는 걸 청주나 대전. 청주나 대전 이런 쪽도 송출되는 걸 알거든요. 충주는 모르겠어.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명절 때 계속 호남권으로 가니까 그냥 호남권 가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천안에서 그 25번 호남고속도로 그거 타고 그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천안하고 공주 사이에 촬영 터널이 있어요. 그 촬영 터널을 통과를 하고 나면 라디오 신호가 확 바뀌어요. 그때부터 라디오 신호가 바뀌어서 그때 라디오 신호가 어디로 바뀌냐면 한 그래서 공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수도권 DMB가 송출이 안 돼요. DMB도 수도권 건 송출이 안 돼요. 그 공주부터는.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천안까지는 어떻게 좀 약간 수도권 신호가 닿는 거야. 근데 공주는 안 돼요. 몰라, 아산은 될지 모르겠다. 아산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쨌든 라디오 방송은 이 텔레비전 방송보다 역사가 더 길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요 라디오에서 그 뭐냐 여기 안테나가 위로 뻗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요 사진처럼 요것처럼 안테나가 뻗어 있고 그러진 않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 전원을 켜고 로드하고 그 뭐냐 모드를 누르면요 그 모드를 누르면 그게 돼요. 그 모드를 누르면 그 라디오 신호가 수신이 되는데 라디오 신호 저는 라디오로 근데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라디오 듣는 적은 별로 없고 그 라디오 들은 적은 별로 없고 그 이제 뭐냐 PC 스피커 PC하고 그 오디오 장치를 그냥 송출 장치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로 수신을 하든지 그걸로 수신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했었어요. 라디오 수신을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이냐 그거 있는데 그 USB 막 이런 거 꽂고 막 노래 듣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라디오도요 TV처럼 되게 종류가 많아요. 예능, 교양, 뉴스 그 라디오도 드라마 있어요. 라디오도 드라마가 있고 라디오에도 아나운서, 기자, 그리고 성우가 있죠. 라디오에는 성우가 있죠.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전파로 송수신을 하지 않아도 음성 방송이면 라디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인터넷 방송 라디오도 있잖아요. 예전에 막그 세이클럽 그런 세이클럽 그 라디오 방송 막 이런 것도 있죠. 그 김이브님하고 윤댕님이 그 세이클럽에서 원래 그 방송하다 아프리카 TV로 넘어온 분들이었죠. 김이브님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아프리카 TV로. 자, 그래서 지금의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라디오 방송이 이루어진 거는 1901년이에요. 1901년이고 캐나다 출신의 레지날드 패슨드니 이름도 어려워. 1901년에 세계 최초로 라디오 전파에다가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해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을 하긴 했지만 이건 라디오 쪽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 무선 전신을 발명한 사람은 그 마라콘이죠. 그래서 라디오 발전사를 이제 좀 뭔가 변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901년 12월 23일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그콥 아일랜드에서 이제 패슨드는요 자신의 기지국 있잖아. 라디오 발명하면 기지국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오디오 사운드를 적재해서 무선 음성 송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떤 내용을 방송했냐면요. 그냥 뭐 지금처럼 막 뉴스 방송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흔히 우리 여러분들 그 시골 가면요. 그 마을에 그 이장님 집에 가면 그 방송 시스템 있잖아요. 그 이장님이 방송하는 거 있잖아. 그런 그 이장님이 방송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막 날씨 때문에 막 논밭에 응? 때에 맞춰서 뭐 농약을 뿌려주시고 막 응? 사료를 퇴비를 뿌려주시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눈이 오고 있다면 전보를 쳐서 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슨들이 송신기를 더 개선을 시켜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있는 데죠. 이 보스턴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까지 음성 송신을 세계 최초로 해요.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고, 그, 19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하게 돼요. 정식으로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방송 했냐면요. 그냥 우리 막그 유튜브에요. 그 되게 그냥 그 소소한 모습들 막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 막 가족끼리 모여서 막 캐롤송을 막 부르는 거야. 막 여러분들 막 유튜브 막 동영상 보면요. 막 해병대 기수 모임 해가지고 그 기수끼리 막 MT 가가지고 막그 펜션 하나 쫙 빌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응? 밤새도록 막 술병을 그냥 쫙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흥에 취해가지고 야 우리 모였는데 군가나 한번 하자 하면서 막 누군가 유튜브로 동영상 찍고 있고 박수 준비 한 다음에 박수 시작한 다음에 박수가 돼 군가한다 군가는 팔강무 사나이 하나 둘셋뭐그 다음에 팔강무 얼룩무늬 막 그러니까 저는 해병대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건 팔강무 사나이 그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고 그 그래서 대부분 바다에 나가 있는 선박 운항자들이 이거를 들었다 그래요. 그렇고 그 세계 최초로 그건 상업적 라디오 방송을 한 거는 1920년 미국이었어요. 상업 방송.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당시에는 그 일본의 그 방송 신호를 그 방송 부호를 따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1927년 2월 16일 처음으로 경성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개시를 한 날이에요. 2월 16일이. 그리고 이건 AM 방송이었고요. 우리나라가 FM 방송을 시작한 거는 1965년 6월 서울 FM 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라디오 방송이 있어도요. 1927년에는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은 1165대의 라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275대, 한국인이 275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30년, 33년에 우리나라에도 32,000대의 라디오가 생겼고 광복할 때만 해도 21만 8,000대에 이르러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낮에 그 일본 천황의 그 항복을 선언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우리나라는 한반도 그 전역에서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1년 말에는 이제 100만 대가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라디오나 TV가 있는 집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라디오로 막그막 축구 경기 막 열리면 막 라디오로 야 누가 나왔다고 누가 나왔다고 몇대 며칠하고 막뭐 이러면서 듣다가 그다음에 이제 TV 생기면 다 그냥 그 있는 집에 모여서 보죠. 그러고요. 그래서 초기 전자기기의 역사 사를 증명하는 게 라디오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그 뭐냐 방송국의 출력이 증강되고 방송이 늘어나면서 혼변조가 좀 있어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
쓰이고 있어요. 현재 라디오 수신기에는. 그래서 몰라 그 GQRX라고 그 라디오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오픈소스인 그 SDR 소프트웨어로 신호를 처리해요. 현재는 컴퓨터 기술이라서. 근데 저는 아직 이거를 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라디오 방송은 이제 텔레비전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이 발전하면서 솔직히 위상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제 효용성이 없다면서 라디오 송출국도 줄이고 방송국도 피국하고 그 그래요. 근데 라디오 방송은요 특수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있어요. 특히 대규모 재난의 그 비상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민방위 훈련 방송할 때도 라디오 방송을 쓰여요. 민방위 훈련할 때도 라디오 방송이 쓰이고 옛날에는 수능 시험 볼 때 그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를 EBS FM 라디오로 수신을 했어요. 그렇고 그 지금 특수 분야 중에 사실 라디오에서 계속 제일 수요가 높은 쪽은 교통방송이에요. 지금은 교통방송 쪽이 계속 수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저녁에 강남 쪽에 어떤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편의점은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향이 그쪽 채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악동 뮤지션 이수연씨가 하는 맞나? 그 이씨 맞죠? 아닌가? 그 어쨌든 그 악동 뮤지션 그 수연씨가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기술적으로 자본적으로 좀 딸리는 제3세계에서는 여전히 그 라디오 방송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 전체가 뭔가 그런 기술적으로 막 평준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마 라디오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그 라디오라는 그 기계가 그 기계 안에 그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 매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매체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거의 멸종됐죠. 비디오도 옛날 그 VHS 있잖아요. 우리 막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런 그 빨간 테이프 막 이런 거 막 그 빌려보는 분들이 있었잖아. 에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그 빨간 테이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빨간 테이프를 빌려볼 나이가 됐을 때쯤에 이미 그 뭐냐 그때 이미 DVD가 나왔죠. 저는 그때 이미 DVD가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DVD 저는 DVD로 영화를 몇 개 갖고 있긴 있어요. 정품. 어쨌든 그래서 라디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술도 되게 기초 수준 돼가지고요 요즘은요 그 정말 막 기술에 되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요 막 그런 그 막 기판에 회로 기판에 막 그 막 부품도 꽂고 납땜 좀 하고 막 그러면 진짜 라디오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진짜 학생들도 만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그 MP3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 수준까지 라디오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 수신기는 이제 전자 개성계하고 함께 그런 첨단 전자 기술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그 스피커도 그 블루투스 기능의 그런 스피커가 나오면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 그 기능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좀 멋이냐 지금은 그 스피커하고 라디오 그 기능이 통합이 됐죠. 그리고 2000년대에서는 지금 서구권 국가에서는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라디오 방송들이요
그 인터넷 방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간한 그 라디오 방송국은 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스트리밍 들을 수 있고요. 그 서비스 URL만 알면 웹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도 데이터 통신망 이용해서 들을 수 있고, 아예 어플 깔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응. 아니면 그 우리 팟캐스트 있잖아요. 나는 꼬무수다 이런 것처럼 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송출하는 라디오 유사한 음성 방송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 요즘은 효도용 라디오가 있죠. SD 카드를 통해서 MP3 파일 재생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루투스 스피커처럼요, 순수한 라디오 수신기는 딱히 없어요. MP3 파일 재생 기능이 되고, SD 카드나 USB 포트를 그 내장을 해가지고 그 꽂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들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나 그런 부속으로 딸리는 거예요. 스피커 기능으로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MP3 플레이어나 그 스마트폰 같은 그런 전자 기기들이 다 그냥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등산용, 캠핑용, 정말 비상에 대비한 거에 대해서 순수 라디오 수신기는 수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지상파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VHS하고 카세트 테이프는 사실상 멸종이 됐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수요가 있어요. 특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듣는 라디오가 솔직히 수요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그 라디오 수상기보다 카 오디오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요, 지금 보유율이. 왜냐면요, 자동차는요, 아까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DMB를 통한 TV 시청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 운전자들을 위한 DVD 화면 이제 전면 금지가 됐고요.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면 이 DMB는 오로지 승객들을 위해서만 그 각도가 이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 프리미엄 우등버스 저는 타봤는데 거기는 이제 좌석별로 그 이어폰 꽂으면 그 라디오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운전자들에게는 이제 라디오만이 그 합법적인 매체고 승객들은 화면 볼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좀 이제 손이나 눈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귀는 대신에 이제 귀는 자유로운 직종도 있잖아요. 뭐 연구소라든지 그런 그뭐 화실, 공장, 뭐 작업장. 그러니까 좀 귀는 그래도 다른 소리 좀 약간 들을 여유가 있는데 그런 데는 되게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요즘 그리고 앱으로 듣는 사람들, 어플 깔아서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름 청취자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매니아들은 다 들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대부분이 생방송. 이게 라디오는 그래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금의 그 라디오 방송은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듣다 보니까 좀그 교통 정보를 전달하는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실시간 날씨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들은 아무리 간격이 길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꼭그 57분 교통 정보 그리고 58분 날씨 그리고 매시 정각에 그 라디오 15 있죠 막딱딱딱 딴! 하는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정각되면, 처음 한 5분 정도는 되게 그 실시간별 그 단신 뉴스들 있잖아요. 뉴스들. 한 시간에 한 번씩 꼭 하는 그런 게꼭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또그 SMS, SMS나 MMS,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뭐,
그 모바일 메신저 뭐 이런 등그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또그 어플 깔면 또 실시간 채팅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DJ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 MBC FM 보유에서 그 95.9 MBC 그 90, FM 95.9 채널에서 지금도 하거든요. 매일 22시에서 0시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까지 했 진짜 엄청난 그 고정적인 그 청취자층을 보유했던 저는 별밤을 그 핑클 옥주현 씨가 할때 들었어요. 옥주현 씨가 별밤 DJ를 그 2002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제 2002년 때 중3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그 집에서 밤 시간대에 그냥 그 공부하면서 귀 심심하니까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그 그때 당시 핑클 옥주현 씨가 진행하던 그 별밤을 그냥 쭉 듣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계속 라디오 광고를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악뮤 그 악동뮤지션 수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오빠분이 오빠가 군대를 가 있잖아요. 해병에 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군복무 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활동은 해야 되겠고 계속 라디오 DJ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근데 그 수현 씨도 이제 성인이지 않나? 그리고 근데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황금 시간대가 보통 아침에서 낮 시간대예요. 그 아침 시간에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 교통방송 듣고 그리고 낮 시간대 버스에서 라디오 많이 듣죠. 그래서 방송국도 또그 시간대에 영향을 집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침 시간대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시사 방송들이 꽤그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이제 점심 먹고 낮이 되면요. 14시 때에는요. 그 유명한 2시 탈출 컬투쇼가 있죠. 현재는 지금 그 시간대 청취 1위는 2시 탈출 컬투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운전면허 따려고 그 운전학원 가시잖아요. 운전학원 가면요. 그 이제 그 운전 그 교육생들 그 대기하는 방 있잖아요. 그 대기하는 방은 보통 라디오 틀어놔요. 교통방송 틀어놔요. 운전학원이라고 교통방송 틀어놔. 진짜 라디오. 그러고 그래서 다른 방송국들은 정말 그 시간대를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개그맨들을 투입하는 코믹한 방송. 예전에 그 박명수 씨도 그 MBC에서 라디오 방송 했었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SBS가 컬투쇼. 근데 이제 컬투쇼가 취약점이 있어요. 그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니까 좀 컬투쇼를 잘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독자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송들도 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뭐냐 DMB가 기본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요. 그 뭐냐 문제는 이 DMB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무래도 주변 소음도 있고 하니까 이어폰을 꽂아야 안테나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의 내장화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이어폰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이 이어폰도 사실 지금 스마트폰 이어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이어폰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 이어폰은 이렇게 지금 이 조절을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요 마이크 여기가 바로 안테나가 내장이 돼 있어요. 여기가 안테나가 내장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어폰은 반드시 꽂아야 돼요. 그래서 GMB 어플 자체가 이어폰을 안 꽂으면 신호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FM 라디오 수신 기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방송국들이 자체 어플을 깔아요. 그래서 KBS는 콩, MBC는 MBC 미니, SBS는 고릴라,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은 레인보우. 몰라, 그 저는 이제 CBS 거는 안 들으니까. 전 성당 다녀서 CBS 건 안 듣는데 그 CPBS 그 평화 방송. 근데 이제 이쪽은 실제 라디오 방송보다 몇 초 느리죠. 아무래도 인터넷 신호를 받아서 오니까. 그리고 교통정보나 생활정보 시간에 자체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버 운영비를 좀 충당하죠. 그래서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청취율에는 별로 영향이 그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가 돼요. 저는 지금 생방송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어플 깔면요, 그 컬투쇼도 자세히 그 보면 알겠지만 컬투쇼도요, 그 카메라가 돌아가요. 보이는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 프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보이는 라디오가 돼가지고 그 어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연 접수도 어플로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지역 방송국 입장에선 좀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 방송국 입장에서는요, 각 방송들이 어플은 무조건 서울 방송 기준이에요. 어플은 무조건 서울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역 방송국들은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 MBC 아나운서인 거 맞는데 서울권이 아니에요. 채팅 공지 읽어주세요. 컨텐츠 진행 중 흐름과 무관한 채팅은 제가 읽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지역 방송국에서는 솔직히 좀 손해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지역 방송국에서요, 그 지역 방송국 그 채널이 있고 아예 그 서울에서 방송하는 채널을 또 따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방 청취자들 중에서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서울 거거든요. 대부분 서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울 거 있잖아요. 2시 탈출 컬투쇼. 그 평일 낮 라디오의 그 절대적인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원래 제가 지난 밤이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의 역사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재난방송 이런 거는 여전히 그 기존의 그 라디오 방송이 필요하거든요. 민방위 훈련이나. 그래서 FM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필요하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탑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사람이 있을까?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가 절감 문제죠. 근데 작년에 이제 수능 전날에 그 포항에서 그런 지진이 있었던 그 여파 때문에요, 올 시즌에 올해 시즌에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갤럭시 S9, 갤럭시 노트 9 뭐 이런 거. 그 최신 스마트폰에는 라디오 기능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외장 장비는 당연히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솔직히, 폰 배터리를 좀 아끼고 싶으면, 라디오나, 조그만 라디오나 MP3 플레이어였잖아요. 근데 정말 이 MP3 플레이어의 장점이 있어요. 다른 뻘짓을 안할 수가 있어. 스마트폰 보고 그런 뻘짓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원 관리에서만이 유리하죠. 성능적인 면에서. 그렇구요. 근데 FM 라디오 수신 기능은 사실 데이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 대비해서 배터리를 무려 47배로 오래 쓸수 있거든요. 하여간. 근데 수신 기능을 강제 활성화하려면요, 루팅을 해야 돼요. 근데 루팅을 하면 AS를 못 받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현재 북한하고의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냐, 비상 라디오 이런 게좀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진하고 태풍이 좀 잦아가지고, 그런 라디오 청취가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전무인 김진애 씨가 2018년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도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하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갤럭시 A8? 그러니까 갤럭시 8 제품에서는 FM 라디오가 탑재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근데 거기는 안드로이드 되게 기본 폰이잖아요. 보급형 폰. 근데 S9하고 갤럭시 S9 플러스에서는 FM 라디오가 탑재가 돼 있어요. LG는 2017년에 Q6부터 이미 탑재가 됐고 2018년에 LG X4 플러스에서도 FM 라디오가 탑재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라디오가 좀그 이제 제조가 되어 있죠. 자, 그렇고요. 되게 수많은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팔려요.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에는 여전히 AM, FM 라디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뽑는 만큼 계속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차량 오디오 제작사가 라디오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되게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해요. 그래서 라디오는요, 정말 전기로 돌아가는 비상용품 중에 하나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주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상용품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죠. 그래서 비상용으로 제일 적절한 라디오는요, 핸들 크랭크 있고, 그리고 태양전지 자가 충전이 돼야 돼요. 자가 충전, 태양전지로 해야 돼요. 근데 자가 충전 기능이 없는 라디오는 아날로그 다이얼 기종이 제일 적절해요. 액정이 있으면요, 자가 충전이 안 되거든. 전력원은 뭐 건전지 또는 뭐냐 그리고 단기간 재단이면 집안에 건전지만으로는 충분하긴 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제 방송에서는 제 동작이 좀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 60초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60초라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라디오가 필수적이거든요. 60초 들어갈 때 라디오 잘 챙기셔야 돼요. 60초 게임, 아무래도 대도님이 굉장히 자주 게임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게임이죠.
어쨌든. 근데 건전지가 사실 네, 지금 생방송이고요.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요. 그런 자가 발전 방식이 그런 최후의 보루가 되긴 해요. 그래서 되게 단기적인 재난이 일어나면요. 근처 가게에서 건전지들이 다 품절이 돼요. 그렇고요. 태양전지. 근데 핸들크랭크는요,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돌리는 속도가 느리면 충전이 잘안 돼요. 그 손에 진짜 그 엄청난 악력이 필요해요. 그렇고요. 근데 태양전지는 자연 충전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직사광선 아래에서 충전할 때는 라디오가 엄청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러가 있어야 되고요. 통풍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날이 흐리면 효율이 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USB로 그 충전하는 라디오들이 좀 있죠.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 충전 USB 규격하고 미니 USB하고는 달라요. 스마트폰은 마이크로 USB거든요. 케이블이 따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라디오의 주파수 대역들, 주로 AM 방송들은요. 주로 이제 주파수 대역이 그런 킬로헤르츠, 그리고 FM 방송은 주파수 변조, 메가헤르츠를 쓰고 있죠. FM 방송 그 주로 주파수는 87.5에서 108.0까지 메가헤르츠가 있어요. 그래서 108.0 메가헤르츠까지가 그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그 SBS 파워 FM 있죠. 러브 FM이 103.5고 파워 FM이 107.7. 107.7MHz 거의 제일 뒤에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요 그 라디오 주파수 어디가 있냐면요. 현재 그 뭐냐 KBS 제 AM 채널도 있고 FM 채널도 있어요. 근데 AM 채널은요, KBS 제1라디오, 제2라디오, 그리고 MBC 라디오, SBS 러브 FM, 그리고 그 KBS 한민족 제1방송, 한민족 제2방송, 그리고 KBS 제3라디오, 네,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도 AM 채널 송출이 돼요. 라디오 AM 채널 송출되고 FEBC 극동 방송도 있어요. 근데 AM 채널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FM 채널은 좀 많아요. FM 채널은요, 그 메가헤르츠 주파수, 그 주파수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89.1MHz는 KBS 제2FM, 그리고 그 89.7MHz는요, WBS 원음 방송, 원음 방송 그 원불교 방송이에요. 아, 블루투스 올인원? 아, 저그 블루투스 저 스피커 있어요, 저도. 브릿츠 사거 있는데 저는 그 스피커 그 저는 그거예요. 저는 리워드로 받은 거라서. 그리고 91.9가 MBC FM 4U. 93.1MHz KBS 제1FM. 네, 라디오 돼요.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는. 그리고 93.9MHz는 그 CBS 음악 FM, CBS 기독교 방송국이죠. 그리고 94.5MHz는 YTN 뉴스 채널이에요. 아, 지금 저 이거 목록 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노트북 화면으로. 그리고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채널이 있죠?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채널은 95.1 TBS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국은 저기 그 남산 밑에 있죠?
아, 저 여기 서울 지역이에요. TBS 교통방송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채널이죠. 그 왜냐면 운전자들은 진짜 라디오밖에 들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DMB를 못 보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95.9 채널, 그 95.9에서는 MBC 라디오, 그리고 96.7은 국방 FM, 97.3은 KBS 제1 라디오, 그리고 98.1은 CBS 표준 FM, 그리고 99.1은 국악방송이고요. 101.3은 TBS EFM, 그리고 101.9는 BBS 불교 FM이에요. 네, 이거 수도권 FM이에요. 그리고 102.7은 AFN, 이글 FM, AFN. 그 AFN은 외국어 방송인 거 알죠? 그리고 103.5는 SBS 러브 FM, 104.5는 EBS 교육 방송, 그리고 104.9는 KBS 제3 라디오, 그리고 105.3은 CPBC 가톨릭 평화 방송이고요. 그 106.1은 KBS 제2 라디오, 106.9는 FEBC 극동 방송, 그리고 107.7이 그 SBS 파워 FM. 아, 그리고 여러분요, 88 메가헤르츠 그쪽 들으면요 SBS TV 채널을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요. SBS TV 채널을 라디오로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건 수도권 FM이에요. 이게 수도권이고요. 그 또 기타로요 뭐가 있냐면요, 그 아 강원도에요. 강원권 알려드릴까요? 강원권 FM 91.1, 춘천 FM, KBS 춘천이에요. 근데 KBS 춘천 FM은요 송신하는 데가 화학산이라는 산이에요. 화학산이어가지고 고지가 높아서요 그 뭐냐 경기도 가평군하고요 서울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화학산. 그리고 춘천 MBC 92.3, 그리고 93.7은 CBS 기독교 강원, 94.5가 춘천 MBC FM4U, 96.7이 국방, 98.7이 KBS 춘천 2라디오, 99.5가 춘천 1라디오, 그리고 100.1이 BBS 춘천불교, 103.7이 TBS TBN 강원교통, 그리고 105.1은 G1 프레시 FM. 이 G1, 그 G1은요 강원도 방송이에요. 강원도 지역 방송. 그리고 106.5는 EBS. 뭐 그렇다고 그래요. 춘천권. 그리고 강원도는 춘천권하고 원주권이 달라요.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군데서요. 왜냐면 그 백두대간 동쪽은요 강릉에서 송출해요. 그리고 일부 삼척, 태백 이런 데는 약간 신호가 좀 다르고요. 충청권은 대전이 있고 청주가 있어요. 그리고 충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꿀팁인데요, 천안하고 아산은요 수도권 라디오 신호를 잡아요. 천안하고 아산은 수도권 거예요. 천안하고 아산은. 그 제가 증거를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천안에서 그 호남고속도로 차량터널 타고 공주로 넘어가죠. 그때 신호가 바뀌어요. 자, 지금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지역별로 그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라디오 방송의 역사는 여기까지 갈게요.